네, 주제로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부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유한국당 이동국 인천광역시장 후보께서 인천의 미래를 위해 내걸었던 다섯 가지 인천 비전 중 첫 번째로 녹색 교통도시 인천에 관한 공약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300만 인천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일 잘하는 인천시장 유동복의 첫 공약을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약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인천시장 후보들은 있지만 공약은 보이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해서 큰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인천 중심, 정책 중심의 선거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다른 후보님들께 제안합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인천발 KTX를 확정시켰습니다. 4년 전 약속했듯이 인천발 KTX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시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3연륙교 건설을 우리 시 주도로 확정했습니다. 예비타당성이 낮아서 안 된다고만 했던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결도 확정시켰습니다. 수도권 광역폭행철도도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우리 시는 이미 녹색교통도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경인전철을 지하화하겠습니다. 1899년 개통 이래 인천을 단절해 주변 지역을 낙후시켰으며 도시경쟁력은 물론 시민의 자산가치를 저하시키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 경인전철을 지하화하여 인천시민 120년 숙원을 해소함과 동시에 원도심을 부흥시키겠습니다. 저 유정복은 한다면 합니다. 인천발 KTX를 확정했듯이 경인전철 지하화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감안할 때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함께 건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신도심에 집중된 철도망을 원도심까지 연결하는 인천 대순환철도 3호선을 건설하여 인천시민의 삶의 원천인 원도심의 진정으로 천지개벽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지상은 인천대로 J프로젝트를 통해 혁신하고 지하는 고속화도로를 건설하되 공단까지 연결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제3연륙교는 2023년까지 조기 완공하고 인천시민들은 무료로 통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래 IC와 수인선 청학역 건설은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이 편리하고 물류가 원활한 교통체계는 도시의 경쟁력이자 도시의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저 유정복이 하면 됩니다. 저 유정복이 한다면 합니다. 지난 4년 전에도 그랬듯이 저는 경인전철 지하화와 인천 대순환철도 3호선을 반드시 미래 인천의 현실로 만들어 인천을 재도약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후보인 공약에 관한 대부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적 지하 방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보관을 갖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큰 사업이고 사실 이것을 뭐 전에도 검토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제가 시작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왔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을 사는데 이번이 최적의 그런 시기다. 왜냐하면 GTX 비호선을 예탈을 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지하에 50m 이하는 GTX 비호선이 다니고 또 이 구간이 똑같진 않습니다. 같은 구간 내에서는 네. 이 GTX 비호선이 동도서부터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 GTX 비호선과 겹치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지하와 를 추진해 나가면서 하는 그런 방식을 하되 경인전철 지하화는 실질적으로 다른 철도를 새롭게 건설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다른 사람이 뭘 새로 신설을 하겠다 하게 되면 그것과 대한 순수한 사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만, 이 경인전철 지하는 위에 인천의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철도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한 자산적 가치를 가장 고도화시켜 나가면은 사업비 마련에 굉장히 유리하다 하는 부분을 이미 공포가 됐고, 또 시기적으로도 GTX 기노선과 함께 이걸 추진해 나가고, 동시에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동시에 원도심이 이동해 갖고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GTX 기노선, 경인전철 지하와 그 다음에 우리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J프로젝트 이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게 되면 원도심 부분에 기폭제가 된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구상입니다. 경인전철 같은 경우는 부천하고 또 서울 들어오고 있고 맞습니다. 다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자체하고도 좀 이제 당연히 협의를 합니다만, 제가 수도권 메리트도 4자 협의체를 통해서 성사시켰듯이 당연히 경기도하고 서울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네, 재산용도 관련돼서 지난번에 시간을 쓸 때 자꾸 하시겠다라고 발표하실 때 이 부분을 이제 유료화할 수밖에 없었던 면도 들으셨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3연육교는 실질적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가 유료화된 상황에서 무료로 하기는 어렵다. 또 그러면 이 사업의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유료로 여기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요금 체계는 우리 인천시민 영종주민하고 달리한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데 있지만 4,000원 정도로다 추산을 해볼 수가 있고, 인천시는 1,000원을 받거나 무료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료로 와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거는 인천시민이 하는 거고요. 일반인들은 4,000원, 이건 지금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경인선 지하와 관련해서 자산가치를 고도화해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부동산 개발이라든지 뭐 건물을 올린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건 다양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경인전철 지상 부분이 어떤 부분은 공공시설 부지가 될 수도 있고 상업시설이 될 수도 있고, 또 필요한 어떤 문화시설이나 또 고운 녹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자산적 가치를 약 5조 이상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동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의미를 갖습니다. 지도부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 또 더 말씀드리면은, 원도심 부흥을 위해서는 이 경인전철 지하화 하는 부분 못지않게 내부 순환철도 3호선을 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의 대체적인 도로가 서울로 가기 위한 철도 중심으로 되어 있고 고속도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천 중심의 교통망의 큰 축은 이미 도시철도 1호선, 2호선이 되어 있는데 순환철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내부 순환 3호선을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사업기간에 장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과 북을 나누어서 남쪽 부분부터 2단계로 추진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이 자료는 드렸죠. 그 저 철도와 도로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 여러분께 자료로 내포했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 4년 동안 모든 것 내용 교통 인프라에 대해서 다 공약을 이행했듯이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마치셔도 네, 감사합니다. 지금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만 들어와주십니다. 앞으로도 이정도 후보의 성공 약속 시키시는 결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성공 부탁드리겠습니다.